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저는 요새 뭐 하고 있냐?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오늘 저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심었고 고구마 심었고 지금 고추 심었습니다. 고추 심고 그러고 지금 잠깐 들어와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뉴스를 좀 탐닉을 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왜좀 오버하면 안 좋은지와 그리고 이제 그 육과장은 국내 주식을 잘안 하긴 하는데 짤짤이로 조금씩은 해요. 물론 단기로 스윙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좀 좋아 보이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짠. 자,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그래. 공부를 해요. 공부를. 그런데 공부의 방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자기만의 기법이나 방법이 물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냐면 그 뉴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연준이 어땠다. 어제도 금리 0.25% 올렸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뉴스들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 계좌를 실제로 대응해. 만약에 이분은 이런 너 이런 환율이 얼마일 때난 어떻게 할 거야. 포지션 어떻게 할 거야.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런 걸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보세요. 하루 종일 막 10시간씩 보세요. 주식 관련된 방송 뉴스 막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좌는 가만히 들고 계세요.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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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편향된 뉴스만 보고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오른다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들이고 계좌는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명 중에 9명이에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를 예로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뉴스만 봐요. 주요 뉴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의 어떤 흐름 변화. 뭐 전기차, 그죠?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뭐 친환경 이런 산업의 변화들 있죠. 큰 매크로 저는 이런 것들만 봐요. 그래서 헤드라인 뚝뚝뚝 보고 필요한 것들 영상 한두 개씩 보고 그외 시간에는 이제 제 일하죠. 반일을 둬야 되고 이제 정원도 가꾸고 이제 저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뭐좀 여가 좀 즐기고 뭐 동물들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투자하는데 충분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부분 해외 투자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 무슨 뭐가 어떤 거 봐라. 어떤 주식 봐라. 뭐, 이렇게 올랐다가 망했다. 그러는데, 시장이, 한국 시장은 불합리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스윙 단타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투자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뭐, 러시아,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리적인 시장을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미국 시장은 합리적인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기축통화국이고. 그죠? 패권국이잖아요. 그런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시고. 한국은 어때요? 맨날 뭐 조작, 요번에도 또뭐모 연예인 연루된 큰막 조단위의 조작 사건이 있었죠?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뭐 썰이다, 뭐 어떤 음모론이다 그러잖아. 웃기고 있네. 얘들이 지금 이런 세력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더 있어요. 걸리지 않는 애들. 여러분들이 맨날 말로 떠들잖아요. 이거 세력이다 장난치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 있어요. 심지어 종목마다 이 붙박이 이 혼령같이 붙어있는 세력들이 따로 있어요. 아예 관리하는 세력들이. 걔들은 계속 가지고 놀면서 돈 벌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아 한국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돼요. 막 간다 간다 뿅 간다 막어막 가는 거야 화성 갈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지나면 수익을 창출해서 나오고 또 챙겼다가 갖고 있는 것들도 보고 다른 종목들 보고 섹터 보고 한국은 섹터의 어떤 흐름 변화의 흐름이 빠른 국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돼요. 욕하지 말고 안 그럼 투자 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 큰 변화들만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목을 발굴해 몇 개씩 발굴해서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그런 글로벌 뭐 1, 2위를 갖고 있는 애플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것들 아니면 개별 종목에 투자 잘안 해요. 그럼 어디 투자하냐? ETF에 투자해. ETF. 왜? 이 섹터를 묶어놨잖아요. 섹터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서 내가 한두 개 잘못 선택해도 하락은 할지언정 나의 손실이 어느 정도 어떤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좋아해요. 더군다나 해외 투자는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 너무 매몰돼 갖고 막 10시간씩 막 11시간씩 뉴스 보시는 분들 있어요. 막 한시도 안 빼놓고 뉴스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도 못 벌고 그 수년간에 내 삶이 망가져요. 아셨죠? 그래서 매몰되면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너무 이게 허탈하고 막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아온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책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좀 나의 어떤 여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밸런스 맞춰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요번에 그리고 레버러지의 위험성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배씩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1.5배씩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능력이 되시는 분들 하세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못하겠어요. 왜?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본인이 마이너스 났을 때 손절 못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레버러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제 칼같이 손절해요. 그걸 막 끝까지 막 마이너스 50, 60, 70, 80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성향을 잘 아시죠. 본인이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끌고 가는지. 그래서 50% 이상 끌고 막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죠. 지금 계좌에 그런 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레버리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유과장이 관심 있어 하는 섹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수리공님이 언제 오셨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수리공님이 한 2월 15일 부근에 오셨었네요. 저 영상 올라간 거 보니까. 자, 보시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는 그전에도 XLU 제가 인프라 관련주 추천을 해드렸었죠. 해외 ETF도. 근데 저는 인프라 관련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애징의 주식이에요. 애징의 주식.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거의 뭐 마이너스, 이건 깡통이죠. 들고 오셨으면. 마이너스 96%까지 나왔던 깡통이 났던 주식인데, 제가 왜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느냐? 무슨 뭐 사우디에서 미스 에브리띵이 뭐 그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다? 아니, 저는 그런 건 안 믿어요. 사우디가 그런 걸로 장난친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지하철이라든가 교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근 뭐 한 십몇 년간 인프라 투자를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됩니다. 미국이. 천하의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미국이.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든 뭐 사우디든 다른 유럽,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떤 설비 투자 이런 것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인프라 투자들 많이 늘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플랜트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수혜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수리공님 오셨을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수리공님이 올린 적도 있는데 52주 신고가 보라고 했더니만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다 고점에 물려갖고 뒤진다고. 누가 52주 신고가를 사냐고. 이런 거 6개월 만에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에코프로는 그렇게 날아갔으니까. 물론 지금 에코프로 안 갖고 있는 분들 다 후회하고 계시죠.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52주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52주면 1년입니다. 딱 1년 내에 신고가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 쪽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관이 사다가 팔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팔고 있죠. 이 부분 보이세요? 쭉 사다가 여기 지금 팔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요? 외국인이 받고 있죠. 근데 그 외국인이 받고 있는 와중에 개인은 팔고 있나요? 사고 있나요? 팔고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손바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고, 이럴 때 개인이 팔아야 돼요. 차트적인 분석이에요. 이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럴 때 이런 어떤 우상향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높습니다. 요거는 차트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횡보하는 거 개인들 좋아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에너지 모았다가 날아갈 거야 막 이런 거. 그러 있잖아. 그때 요 차트, 요 에너지만 보지 마시고, 그때 요걸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수급 상황을. 수급 상황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선박힘이 일어나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털리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찾았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52조 신고가를 내면서도, 어떤 기술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그때 수리공님 오시기 전에, 언제쯤이었죠? 제가 아마 요맘때쯤 샀을 거예요. 1월달에. 1월달 요맘때쯤에 샀을 겁니다. 여기 골파기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제가 그 계좌를 수리공님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서. 그때 마이너스일 때 다 보여드렸어요. 수리공님이 다 보셨죠. 그때 제가 국내 주식을 한 6개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근데 수리공님이 그때 다 보셨습니다. 네. 다 보셨어요. 수리공님.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25%?
한 28% 수익권 정도, 30몇 프로 갔다가 지금 좀 조정받아서 그렇게 와 있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원칙 말씀드렸죠. 5%가 넘으면 조금씩 팔기 시작한다고 저는 이제 매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아, 따라서 막, 저 삼성 엔지니어링 좋아 보이나 막,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제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찾아보세요, 자꾸. 매크로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이세 개가 맞을 때만 나는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처럼.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니까, 정보를 좀 골라서 들으시고, 애널리스트도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 한두분 정도, 세 분, 네분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그분들을 번갈아 가면서 딱 보세요. 그렇게만 보세요. 아셨죠? 너무 막 시장 흔들리시고, 나중에 편향적인 올라간다만 좀 듣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이용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게 투자만 하시면, 그리고 또 충분한 시간을 시장에다가 준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저 국내 주식도 연말에 한번 결산 한번 해드릴게요. 손실 났는지 이익 났는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